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저희가 시청자님들 지금 보고 계시죠? 편의편의 개편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은별 씨가 이뻐졌나요? 네, 저는 뭐 나날이 예뻐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돌림판이 조금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뭐 홍프로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잘하시고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말을 잘 듣지 않는 돌림판을 바꿔봤는데 이 돌림판을 보시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두 가지 시청자님들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응원의 메시지가 확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고요. 상품이 더 늘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커피가 추가됐다는 점. 제가 이렇게 새롭게 빨갛게 물들인 장대 양봉과 같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 좋은 선물 드리고요. 좋은 기운까지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편 맞이 저희가 정말 알차게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방송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은 대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있으시라 믿습니다. 저희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발빠른 상담 힘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프로님, 아무리 개편을 했다고 해도 홍프로님의 노하우는 계속해서 전해지시는 거죠? 네, USB 일단 5분께 네. 추천해서 드리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혼자 홀로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하고 이제 뭐 중수적인 부분을 수록했으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홍프로님의 USB는 절대 못 잃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 홍프로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문자 체험을 3일 동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실속 있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개편을 맞이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요. 네. 저 신나는 것은 보이시나요? 네. 네.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루 중에 우울했던 증권가의 이야기를 다 잊으시고 기분 좋게 그리고 신나게 한 시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더욱더 힘차게 출발을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개편된 종목 상담 119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8시부터 장에 대한 거 모든 거를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려면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을 네 글자를 붙여서 보내 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마감 시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일단
고용지표 호조 및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 경기 회복이 더욱더 뭐 기대감이 더 팽배하면서 일단은 되게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되는 5,600만 명이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봉쇄 조치, 락다운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오늘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4월 7일을 필두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요번에 실적 발표가 15일까지 나오고 난 후부터 지수 방향성이 위로 가든 조정이 나오든 딱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 상승 마감한 3,120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9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는 장세였고요. 시장 특징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감하고 미 반도체 지원책 이슈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한미 반도체, GST, PSK, 유니세미 등 반도체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철강 관련해서 수출 환급금 인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금일 철강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등 나머지 중소형 철강주도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LG전자 MC 사업부 철수로 인해서 로봇주가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사업을 설수하면서 다른 쪽에 더 신경 쓴다 아니면 투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로보 등 로봇 관련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래 정지가 어느 정도 됐다가 풀렸는데 문제는 직전 고점에 저항을 맞으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메타버스 일부 종목,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테마주, 그리고 일부 정치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마감 시황과 특징주를 말씀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해에는 작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올해는 좀 나무를 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씩 다 심으셨나요? 이렇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따스한 햇볕과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올 한해 제가 나무를 심지 못한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종목상담 119와 함께하게 된다면요. 홍프로님의 따스한 전략은 물론이고요. 제가 깨끗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내 계좌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로 고민을 보내면 될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상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담 되나요? 라고 댓글 보내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상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종목 상담과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노하우도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긴 USB를 다섯 분께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하고요.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내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문가의 무료 문자, 저희가 유료 문자를 3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쿠폰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만 넣어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정말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새빨갛게 익은 그 사과처럼 맛있게 엮을 수 있도록 홍프로님과 함께 계좌 고민들 상담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접속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에서는 제가 오늘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중간중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지금 자동차가 왜 못 가는지 아니면 2차전지가 왜 조정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요즘 매매가 어떠신가요? 아우, 저는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그냥 힘들어요. 조금 시기가 힘드실 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장전에 조금 빨리 들어오셨으면 난데 지금 상황이 네. 좀 그렇긴 한데 좀 견디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 네. 잘 보세요, 시청자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예, 동반인데요. 네. 비중은 40%예요. 매수가는? 네, 8,7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제가 얘기만 들어도 약간 두려운데. 일단 동반 같은 경우 물류 관련주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항만하고 물류 거점을 해서 사실 회사는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실적도 네. 잘 나오고 뭐 작년에 약간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탄탄한 회사고요. 그리고 항만 하역하고 육상 물류 쪽하고 해상 운송사업까지 토탈적으로 하는 회사라 규모도 네.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네.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조금 타이트한 경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인천하고 목포 쪽의 주요 항만 쪽을 지금 인프라를 확충해갖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두나 뭐 이런 거는 원래 뭐 1부두, 2부두 이런 표시가 돼 있거든요. 부두 쪽 가면.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얘기는 이 종목이 쿠팡과 물류전담 제휴 문제 때문에 상승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거기까지는 아시죠? 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종목에 지금 매수 단가가 8,700원씩인데 차트로 보시면 네. 일단 네. 조정이 급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첫 번째 부분 쿠팡 상장했죠, 나스닥에, 시청자님. 네. 상장하면 이슈 소멸이에요, 시청자님.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상장했을 때 네.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일단은 단기 조정은 들어갔고요. 위치로 보시면 네. 지금 네. 11,000원대 돌파 못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라서 하단에 네. 제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5,900원이 이탈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좀 길어질 거예요. 근데 만일에 네. 제가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7,250원 정도가 올라오면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체크하실 거는 네. 5,900원 초반을 깨지 않느냐 부분하고 그리고 네. 위로 7,200원대가 돌파가 되면 만약에 네. 강한 흐름이면 9,000원까지도 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네. 전략으로 알려드릴 뿐이지 무조건 상승한다는 네. 보장은 없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매수가 이상 가면 비중의 30%를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수익 보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네.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만일에 네. 최대 목표가를 드리면 9,500원까지 드리긴 하는데 일단 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비중을 많이 줄여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하단에 5,900원 깨면 좀 시간 많이 걸리고 회사가 안 좋진 않아요. 시청자님 요점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궁금하신 여보세요? 점 있나요? 궁금하는 것은 제가 아직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려서 샀는데 궁금하는 네. 것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참고하셔갖고 네. 이 라인대로 보시고요. 네. 더 궁금한 네. 사항은 노란탁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아셨죠? 네. 네. 네, 은별 씨한테 네.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네. 너무너무 아리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네.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네. 꼭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저희 방송을 많이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림판이 오늘부터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네. 바꿨었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네. 앞으로 시청률 대박나자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대박나자. 네. 대박나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운데 많은 의미를 함축하신 다음에 대박나자를 외쳐주셨는데 과연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으로 시원하게 저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시청자님. 다음번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전문가 네. 유료 상품을 잘 활용하셔서 또 수익 많이 네.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뜻한 출발을 함께 알리고 있는데요.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은 홍프로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오늘도 정말 정말 좋은 선물 알차게 잘 챙겨드릴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난도 궁금하고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홍프로님의 비법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USB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어서 응원이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문자 체험권도 빠르게 접수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또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떠나볼 텐데요. 홍프로님께 부탁드려볼게요.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홍프로님. 예, 제가 내일 방송 마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온라인 오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네 글자 붙이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헛웃으심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겨우겨우 뭐. 아, 겨우겨우요? 그러면 아주 네. 안 좋진 않다는 뜻인데. 예,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디알텍 1600원에. 네. 예, 10%. 오늘 매수가에서 한 틱 정도 부족하네요? 지금 마감가가? 예, 그러니까. 예, 두 달 기다렸어요. 회사는 예, 일단. 지금. 예.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SRA 진단 영상 시스템 쪽의 회사인데 일단 뭐 동물용, 인체용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용, 산업용 제품에서 X-ray 쪽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네네. 장비가 되겠죠, 시청자님. 예예예. 근데 이제 매출액은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원가율 상승하고 판관비 때문에 지금 적자 전환이 됐고요. 중요한 네네. 게 대주주가 JW 홀딩스죠. 예예.
JW홀딩스가 아마 알기로 제가 저번 주에 관리 종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이고. 차트 상황 말씀을 드리면 네. 대주주 리스크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1,600원 후반권이 되면 네. 시청자님이 수익 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일단 시끄러운 종목을 안 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JW홀딩스가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대주주 네.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1,700원 네. 근처 가면은 매도를 네. 다 하시고 진짜 좀 뭐냐게 추가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위로 네. 1,750원을 네. 최종 매도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올라가긴 하겠어요? 예, 네, 올라갈 차트로 바뀌었어요, 오늘. 아, 예. 그래서 1,650원 넘어가면 1,700원, 그 다음이 예. 1,750원인데 이런 예. 류의 종목들은 약간 세력주라서 가격 설정을 예. 최대치는 제가 1,750으로 해드릴게요, 일단. 아셨죠? 예, 예, 예. 하단에 예, 1,480원만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아, 이게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건데, 다른 전문가님이. 그 얘기는 그래. 나중에 하시고요. 예. 네. 네, 은별 씨한테 네.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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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상담 들으시고 목소리가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았어요. 살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두 달 그래도... 동안 계속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했었는데 오늘 네. 조금 올랐거든요. 원가에 갔어요, 오늘.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유. 전화도 연결이 되시고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돼서 네. 다행이고요. 제가 네, 이번에는 네.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께서 그러면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예. 추세를 전환을 한 거고 슈팅이 절 잘 예. 나오면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슛골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예. 예. 슛골이! 아, 골이! 엄청 기운이 넘치네요. 이렇게 또 고민 같은 거 해결하시 기분 좋게 방송하셔야지. 잠시만요. 아이고. 아메리카노 한 잔도 아니고 두 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아메리카노 두 자리 당첨이 되셨고요. 문자로 예.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맛있게 드시고요. 앞으로 주식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아, 이렇게 기운이 좋으신 시청자님과 함께 방송을 하니까 제 기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돌림판이 드디어 아메리카노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어떠한 선물들이 나올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흥미진진하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먼저다 하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에 02568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도 시원하게 저희가 쭉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한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홈프로님의 USB 다섯 분께 선정을 해드리는데요. 홈프로님의 비법이 정말 농축돼서 담겨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아 그래 종목에 대한 뭐 고민 해결도 고민 해결이고 다양한 꿀팁도 얻어가시고 홈프로님의 비법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신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번호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꿀팁들도 받아가시고 이런 혜택들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제가 장중에 정보를 많이 드리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아,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두 달 좀 넘었는데 네네.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올라가는 걸 해가지고 지금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좀 답답해서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시젠 20%요. 예. 매수가는? 15만 7천 원이요. 15만 7천 원이요? 네. 일단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진단키 튼 건 아시죠? 네. 유전체 분석 상품하고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 시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 팬데믹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매출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전년 대비 외형이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문제는 중간에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덜 나왔어요. 제가 오늘 그거는 확인을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 시역의 우수성이나 뭐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 향후 매출이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 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한동안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지금 15만 7천 원 같으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1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500명으로 늘고 있고 어찌 보면은 14일 이후에 지금 2.5단계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5만 원 정도 올라가면 혹시라도 제가 급등해서 상단 가격을 16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12만 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원래. 근데 네. 이만큼 버티셨으니까 중간값을 잠깐 봐드리면 분봉상 13만 9천 원대 이상 갔을 때 위로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상단 가격을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릴게요. 비중을 10%를 정리하시고 나머지 네. 갖고 16만 4천 원, 5천 원 노리세요. 네네. 추세로 오래 가져가진 마시란 말씀이에요. 아셨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략 알려드렸고요. 네. 은별 씨께서 선물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진짜 상한가 딱 한 번만 나오면 수익인데, 그쵸? 그렇게요. 이렇게 야속하게 진짜 이렇게 네.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저희 시청자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봅시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상한가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상한가. 네, 상한가 한 번만 보내줘라, 진짜. 우리 시청자님. 아, 진짜 너무 야속해요. 저도 이렇게 지수를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주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과 같은 빨간 양념치킨이 나왔다는 점,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시즌 아니더라도 남은 비중 다른 종목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시청자님 저희 문자로 발송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응원의 메시지가 줄어서 그런 걸까요? 좋은 선물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을 받아갈 수 있는 USB 선정 시간도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 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장중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 3일 동안 무료로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또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홍프로님.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매매 요즘 어떠세요? 아, 뭐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아, 종목을 예, 종목이 어떤 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그 이수에지스. 네, 매수가는? 매수가는 8,800원요. 네. 비중은? 비중은 100%입니다. 몰빵이네요. 요즘 예, 말로. 이런 말 쓰면 예. 안 되는데. 일단은 이수앱지스는 뭐 바이오 의약품 연구하는 회사고 이수화학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스푸트니트 관련주로 상승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정도면 네. 언제적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게 원래 15,000원대에서 이거 뉴스 예. 보시면은 정부에서 일단 아니라고 언급 나왔죠? 예예. 예. 그럼 일단 절반은 터지는 게 맞고요. 예. 현재 구간에서 11,800원 이탈하면 저 같으면 70% 이상 다 팔 것 같아요. 저는 주가에 미련을 안 두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고가를 갔던 종목이 전고점을 갔다 와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굳이 100%를 갖고 수익을 줄인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저는 지금 15,300까지 아래께도 갔을 때도 혹시 저 최고점이 17,100원이라서 그걸 깰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안 팔고 이분을 계속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요. 예. 만약에 예. 14,000원을 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돌파 안 하면 예. 비중 줄이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 말 들으면 제가 노란통에서 예. 별명을 들으시면 알아요. 그래서 예. 고집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예. 말을 참고하시고 14,000원이 넘어가면 15,000원대를 노리시고요. 뭐 고가로 예. 간다면 17,000원대를 노리시면 되겠지만 단 11,700원 이탈하면 저는 70% 이상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답은 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100%를 넣으셨는데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나시다니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 돌림판에 한번 돌려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자님,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좀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셔야겠어요. 네. 네. 예. 아자아자 한번 세 개 크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아자아자아자! 역시 이렇게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도 이렇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님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선물은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저희가 이 전문가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자님께 전화를 드리니까요, 꼭 전화 받아주시길 예.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세 SS 수익 실현 잘 하시고, 좋은 종목 많이 많이 매수하셔서 거래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이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어떻게 받는 거야? 빨리 알려줘! 라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프로를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으면 어떠한 것도 신청하실 수 있냐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접수된다는 점. 장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빠르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제가 내일 방송 마감 후 8시부터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 중에 못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각종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코스피 관련 얘기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형주는 21선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용이라고 네 글자를 붙이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8131님의 지니 뮤직 7230원 15% 메타버스 관련주로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예, 매도의 신 홍프로님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 예, 제 별명이 매도의 신입니다. 일단 지니뮤직이 지금은 메타버스보다는 저는 KT 관련 뉴스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플러스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인데 일단 지금 한 7, 8일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중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항봉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6,800원인데 문제가 지금 키움 기준으로 신용한도 초과 종목으로 뜨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한데 아직은 상승세가 살아있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가야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상단으로 보시면 7,300원 돌파하면 저는 전고점은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 지금 하단 가격을 짧게 잡으면 요 자리긴 한데 6,600원 자리긴 한데 약간 일부러 세력들이 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00원 넘어가면 8,000원대 이상에서 차익을 하시고 월봉으로 보셔도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고 신고가로 가게 된다면 최종 목표가는 9,000원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성도 ENG. 성도 ENG는 제가 기억에 지금 반도체인데 문제는 종합건설회사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이 회사가 이제 공사를 수주받아서 하는 회사고 실적은 아마 전년대 2019년보다 2020년이 좀 안 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되게 괜찮고요. 0819님인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6,600원이고 식사는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치에서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상은 갈 것 같고요. 위치가 살짝 지금 보시면 저항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6,200원이 넘어간다면 윗고가로 갈 것 같고 제가 월봉을 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6,500원이 넘어가면 저는 상단으로 한번 땡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어를 썼는데 상승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7,000원대 이상 가면 일단 절반을 차익하시고 나머지 갖고 고가를 노리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만약에 세력성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8,000원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6,500원에 올라왔을 때 얘기고요. 하단에 대신에 5,800원대가 이탈하면 좀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회사는 괜찮은 회사니까 지금 가격대 설정해 드린 가격을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호호홍님이 대한광통신 3,870원 10%입니다. 5G인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나요? 예, 상담 부탁하신다는데 일단은 제가 대한광통신 기억하는 거는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5G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로 보시면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 예, 2019년부터 계속 적자 전환됐고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은 대다수를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약간 작전주, 그러니까 세력주로 본다면 위치에서 중요한 가격이 3,500원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버티셨으면 분명히 손절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니까 약간 수렴 하단 쪽에 와 있는데요. 위치로 보시면 3,500원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상승한다고 보는데 60선 하락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 저는 이 종목은 3,9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단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 나갔을 때 60선 안착이 3,500원대인데 내려왔을 때 가정치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3,000원 이탈하면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5G가 지금 아직은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저희한테 비춰지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500원 돌파하면 제 노란톡에 오셔서 다시 질문하시고요. 대신에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께 은별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문자 두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께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니뮤직을 상담 받으셨죠. 파라나 사마나 번님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이라고 문자해 주셨는데 저는 이 지니뮤직을 종목명을 볼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네,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지니! 이 노래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볼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오, 깜짝아.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샵 3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 후에 한 달 정도 시간 기다리시면은 선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2번 문자 상담 당첨자 성도 ENG 상담 받으셨고요. 0819번님이십니다. 지금 상단을 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번 선물을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땡기세요. 하나, 둘, 땡겨!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도 땡기시고 선물도 땡겨가시고 다 가져갈 수 있을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이 정도면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과연 개편 첫날 당첨자분께서는 누구실까요? 호호호 홍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대한광통신 5G인데 잘 안 가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달리길 바라면서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달려라. 아 정말 이렇게 5G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러한 시청자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이 아니고 오늘 한 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두 잔을 챙겨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과 선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USB 오늘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역시나 같은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가능하다는 점 한 달 정도 저희 선물은요 기다려주셔야지 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까지 제가 일단 관심주로 여러분 때 드리던 종목 중에 예,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네 종목이 있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1월 5일 날 관심주로 드렸던 성신양해가 목표가 달성하고 추가로 올라서 50.6%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제시해드렸던 리드코프가 목표가 달성하고 34.3%, 그리고 3월 15일 날 DSR 제강 관심주로 드렸던 게 오늘 상승해서 12.2%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3월 16일 날 드렸던 나이스 평가 정보가 목표가 달성은 됐고 11.4%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신양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게 건설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의 후속주로 시멘트인데 실적도 양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렴이 되게 길다 보니까 제 예상보다는 1차 때 달성하고 조정주고 재차 올라갔는데 월봉상 지금 저항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이 돌파가 못한다면 이틀 안에 비중을 조절하시고요. 혹시라도 하단에 9,70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전량 차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리드코프입니다. 예, 리드코프는 제가 그때 시장도 좀 애매하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위로 올라갔다가 현재 약간 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둔다면 만 원대를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요일까지 고가를 높이지 못하면 분명히 8,500원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이탈가는 8,400원을 이탈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을 하시고 나중을 도모하시고요. 혹시라도 9,360원을 수요일까지 돌파가 된다면 9,900원 만 원대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회사가 이름만 리드코프지 원래 하는 본업 외에도 석유 사업하고 여러 가지 휴게소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갖고 실적 또한 괜찮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DSR 제강인데요. 제가 사실 드리고 나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SR 제강이 문제가 손절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20원 차이로 안 갔는데
이게 그날 보니까 시장가로 누가 매도를 쳐가지고 내려갔는데 일단은 목표가 도달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긴 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상단이 5,900원대 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은 지금 6,000원에서 6,100원대까지 보실 수 있고요. 아주 강세로 나올 때는 저는 최종 목표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6,500원대를 보는데 변동성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6,000원 돌파로 비중 관리하시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매도를 못 하시게 되면은 장중 변동폭이 기본 1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 낸 부분도 다 다시 되물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6,000원대 돌파 못하면 차익하시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5,500원을 설정해드렸는데 터치를 했는데 직전 고점을 자세히 보시면 200원 차이, 150원 차이로 지금 도달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 안에 그 위치를 못 가게 되면 보통 이평선이 누우면서 하락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은 패턴이 누운 거라서 위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찬스는 줄 겁니다. 근데 45분 보시면 옆으로 움직일 때 하단에 23,000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재차 올라간다 그러면 25,800원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숨 고르게 하는 상태고 회사도 워낙 좋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25,000원 안착하면 재차 25,500원 돌파 여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언급드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미 FOMC가 미국 시장으로 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하고 시장 관련 금리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게 나오진 않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상한 액션이 나오게 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요. 7일부터 이제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체적인 종목들의 코스피 종목들의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저는 걱정되는 게 건설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는 이슈만 있었지 정책이나 지원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끝나면 약간은 저는 재료 소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수익이신 분들은 7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비중 조절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이나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좋긴 한데 국내 주식에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요. 코스피는 3060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거로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고 저는 내일 같은 시간 저녁 7시에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나무에는 빨간 사과가 조금이나마 연결하셨나요? 홍프로님과 오늘 상담 안 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USB 5분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겠죠. 지금 당첨자분들이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넣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 빠르게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저녁 7시에 내일 찾아오고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홈프로님과 함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